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항공업계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새내기 항공사로 출범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플라이광원 조원석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플라이광원 아직은 네. 생소한 시청자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플라이광원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2016년 4월 12일에 설립된 TCC 항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16년에 설립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영업한 거는 지난해 몇 월부터인가요? 저희가 운항증명을 받고 노선 면허를 취득한 후에 11월 22일부터 국내선을 영업을 시작했고요. 네. 동년 12월 26일에 국제선을 취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달수로 한 석 달째 되는 건가요? 네, 국내선은 만 두 달이 됐고요. 두 네. 달이 좀 넘었고요. 국제선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개하실 때 TCC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가비용 항공사 하면 네. LCC인데 네, 네. 그 LCC하고 좀 다른 게 어떤 네. 점인가요? 통상 그 업계에서 이제 FSC와 LCC로 항공사를 구분하는데요. 예. LCC는요,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러니까 저비용을 추구하는 항공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FSC는 풀 서비스 캐리어, 그러니까 운항 시간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그런 FSC. 항공사들을 FSC라고 네. 하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TCC는 투어리즘을 컨버전스하는 캐리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과 항공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게 저희 그 TCC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플라이광원은 외래 관광객을 한국으로 모시고 오는, 그러니까 저희 공급자석의 80%를 해외 여행사에 제공을 하는 그런 저희 전략으로 가고 있고, 좌석과 함께 한국에 오셔서 강원도와 한국 전역을 관광하러 다니는 그런 상품들을 같이 해외 여행사에 납품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사업 방향을,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씀은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하는데 인바운드 관광객을 네. 유치하는 게 더 중점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외의 아름다운 도시에 취향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외래 관광객이 강원도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손님들한테 아름다운 강원도를 소개하는 그런 저희 항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는 좀 죄송하죠. 저희가 그 교통 편의를 위해서 뭐 아름다운 발리나 어떤 하와이나 괌이나 그런 쪽으로 운항하면 하면 좋겠는데, 저희 사업 계획에는 그쪽 지역은 인구 밀도가 떨어지고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수요들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대도시, 여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도시들 위주로 취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도시 강릉을 강원도. 비롯한 강원도를 네. 알리고 네. 또 그분들을 계속해서 더 이렇게 네.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관광 수지 개선에 뭐 일조하시겠다, 뭐 이런 네. 말씀인 네. 것 같은데요. 플라이광원이 제가 알기로는 면허를 따기까지 네. 재수, 삼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지난한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국내 운항, 국제선 운항, 그리고 이렇게 면허 취득까지 네. 과정 험난했을 텐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네, 저희가 실제 2015년 초부터 TF를 구성해서 항공사 설립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16년 4월에 저희가 법인 설립이 되고 약 30여 명이 넘는 시니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만 페이지의 페이퍼웍을 했고요.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다음 16년에 면허가 반려가 됐고요. 17년에 또 한 번 면허가 반려되고,
2018년에도 사실상 보완이었는데 그것도 반려하고 같았습니다. 네. 저희 실질적으로는 네 번째 만에 19년 3월에 면허를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받게 됐는데 그동안 그 과정에서는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사실 강원도민들이 상경 집회까지 하시고 청와대하고 국토부하고 그 저희 사업 내용이 국익과 합치하고 도민과의 어떤 소득 증제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논리를 주장을 전개해 가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면허를 취득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취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동시기에 같은 면허를 받은 회사들은 아직 저희 취항을 못 하고 영업을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죠. 저희가 빨리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의 이제 반복되는 기간 동안 저희 스스로 실망하고 놀고만 있지 않았고 그 기간에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스케줄들을 그 어렵게 넘어가게 해주신 게 오히려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안전 기준이나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어떤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관문을 통과했지만 네. 그만큼 또 많이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1월에 네. 출범을 했지만 실제로 네. 국내선 취항에 이어서 네. 국제선 취항은 언제 하신 거죠? 국제선 취항은 지난 12월 26일에 12월 26일에 네, 취항, 양양 타이베이 그렇습니다. 쪽, 양양 네. 타이베이를 시작했고 저희가 며칠 뒤인 2월 12일에는 필리핀의 클락을 취항할 예정이고요. 네. 다시 2월 20일에 그 대만의 타이중을 추가해서 그래서 저희 목표는 22년까지 31개 노선입니다만 올해 저희 도입 기종에 의해서 그 양국 간의 그 노선 면허의 취득 시점에 따라서 좀 그 변동이 심할 것 같아서요. 적어도 국제노선 7개 도시 이상에서 12개 도시 정도의 취향을 올해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성급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플라이 강원의 네. 탑승률을 네. 가지고 네. 이제 뭐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네. 네. 53% 그러니까 네. 12월 26일부터 1월 네. 28일까지 네. 한 달여간이네요. 네. 네. 이거는 어쨌든 그 일반적인 평균보다는 낮은 네.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네. 뭐 어떤 내용이에요? 네. 네. 저희가 그 양국 간에 또는 취항 도시의 노선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촉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징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지난 12월 26일 날 취항한 국제선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네. 국제선 실제 한 달 동안 탑승률이 53%대였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24일 날 노선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취항 이후에 26일, 27일, 28일, 29일 연초까지 대만에서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이 거의 90% 가까이 예약이 됐었습니다. 상대로 한국에서 나가는 분들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판매를 못한 게 아니라 판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26일 날 양양공항에서 대만으로 가신 분이 관광을 하다가 28일이든 29일이든 30일이든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양양으로. 근데 현지반에서 다 판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편도표만 팔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탑승률이 저희가 취항하자마자 뭐 70% 80% 오른다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나가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의 균형이 잘 맞으려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나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한 달여간의 그 탑승률로 조금 성급한 예, 기사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네. 기간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인바운드 중심의 항공사이다 보니까 네. 이런 탑승률은 뭐 의미가 또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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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월 26일 이후에 또 한 2주간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네.
그 이후로는 지금 탑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1월 20일 이후부터 그 구정 연휴가 그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대만 분들이 거의 170명 이상, 저희가 공급좌석이 186석인데요.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들어오고 계신 분들 때문에 또 나가시는 분들 표를 못 파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이 리턴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불균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절 이후 예약률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전 세계 시장이 다 같습니다. 명절 이후라는 특성도 있지만 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있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예약률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2월 말, 3월 초에는 또 다시 예약률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네. 플라이 강원의 그런 그 인바운드 고객을 관광객을 네. 중심으로 한 그런 뭐 특성 감안하면 네. 내국인들 그러니까 네. 아웃바운드 고객들은 네. 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좌석 확보하는데. 글쎄요. 그 불이익이라기보다 저희 도민들께 좀 죄송하죠. 저희가 해외 아름다운 도시에 좀 취향해서 여행 해외 여행에 편의를 좀 도모해 드리면 좋을 텐데 저희가 아름다운 도시로 취향을 안 하니까 인구 밀도가 높고 여가 수요가 늘고 있는 곳으로 이제 집중 취향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강원도민들께서 해외 나가는 사례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즌별로 좀 그런 테마를 가지고 어떤 전세 노선이나 도민들을 위한 그런 할인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전개해 나가면서 좀 피해가 되지 않게끔 네. 저희가 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강원도민들께서 직접 수혜를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의 증대에 저희가 일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네. 좀 그런 면들 너그러이 도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이제 허가 받을 때 네. 그런 자료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플라이 강원 출범에 따른 경제 효과가 3조 네. 5천억이다 이렇게 뭐 네. 제시하신 것 같아요. 어떤 네. 근거로 그런? 저희가 분석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전개하려는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그 외부 기관들이나 또 그 연구소나 경제연구소나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의뢰를 했었고요. 실제 저희가 비행기 한 대당 100여 명 가까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접 채용해야 되는 인력이 항공사에서만 1,000명이 넘고요. 네. 그 저희가 그 투어리즘 컨버전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버전스 팀에서도 수백 명의 오퍼레이터들과 투어 가이드들, 그 다음에 기사들, 제반 이제 직접 고용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르고 그 관광객들이 수백만 명씩 오게 되면 이런 식당도 가고 저런 호텔도 가고 어디서 서핑도 타고 설악산도 등정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파생 고용 효과까지 따지게 되면 약 4만 명의 그 종사자가 필요하다. 네. 또 그에 따른 연간 기대 수익이 3조 5천억 직접 간접 경제 파급 효과가 그렇다라고 이제 연구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제 제시를 해줬던 거라. 그렇군요. 예, 그런 데이터를 모두 이제 국토교통부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네. 양양 국제공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네네. 국제공항인데 말 그대로. 네. 근데 그 정규 노선이 없고 네. 소위 거점 항공사가 그동안 이제 없다 보니까 네네. 많이 개발이 안 돼 있고 네. 시설 면에서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네.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뭐 계획들이 좀 이렇게 발전할 네. 계획들이 있나요? 지금 양양국제공항은 2002년에 총 3,570억 원을 들여서 지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국제공항입니다. 그 양양공항에 그 전에 있던 속초나 강릉공항들을 이제 양양국제공항에 다 모아놨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 항공사들이 취향을 좀 꺼려했어요. 꺼려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그
그 일단 강원도의 떨어지는 인구 밀도, 고령화되어 있는 인구들. 그래서 아웃바운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강원도를 기반으로 해서 아웃바운드의 채선성이 나오지 않는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비행기를 베이스캠프로 옮기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그러나 외래관광객은 한국에 들어오는 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양양공항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이 수려한 걸 잘 세밀하게 좀 전문가들이 다듬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간접 자본을 좀 끌어들이면서 이 순기능, 그 관광산업의 발전에 가는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가 될 수 있는,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곳이 양양공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계속 적자 경영이 되우면서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조금 시설 보수를 했고요. 현재 인천공항이나 어떤 푸동공항이나 창의공항 같은 그 글로벌 공항들 스펙에 맞추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시설이지만 그래도 그런 그 어떤 소프트웨어 버전업이라든가 뭐 그런 세밀하게 좀 시설 투자를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먼저 관광객을 모시고 오다 보면 공항공사에서도 예산을 두고 또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두고 충분히 시설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덧붙여서 네. 지난해 그 정부 차원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네. 열어서 지방공항들을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총리님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었는데 그 전에 한 3시간 전쯤에 국토교통부 장관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네. 장관님 두 분께서 서로 이제 그 합동서를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양양공항, 그다음에 청주공항, 무안공항을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래관광객이 출입하는 전초기지로 사용을 하겠다. 그에 관련된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좀 만드셔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는 마치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너무 비슷해서 저희 지인들한테 농담으로 이거 우리 사업계획서하고 너무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국가관광전략 방향이 저희 사업 방향하고 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그 정책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돼서 관계 기관 종사자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그 10년, 20년 좀 꾸준하게 그 관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비용 항공사 네. 뭐 하니까 네. 이제 그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네. 안전 문제도 좀 네. 그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운항 증명이라는 저희 사업 계획대로 상업 운항을 할 수 있게끔 안전을 그 충분히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수검 절차가 있었어요. 네. 7개월 동안 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저 국토교통부의 감독관님들 14분이 저희 본사에 상주하시면서 그 3,805가지 수검을 일일이 다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운항 증명을 주시지 않으셨고요. 운항 증명을 기본으로 앞으로 계속 주기적인 어떤 정비나 그런 스케줄대로, 매뉴얼대로의 준수에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을 얘기하면 예산과 꼭 직결을 하시는데요. 직결시키는데, 현재, 우리나라 그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가 출범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돼가는데요. 네. 아직 인사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정비 미흡으로 인해서 회항하거나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비추어 보자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매뉴얼의 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매뉴얼의 준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안전보안실을 제 직속으로 부서를 두고 있어서
뭐 24시간 거의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안전 걱정은 뭐 기후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네네. 이제 그 인바운드 관광객, 네네. 외국 관광객들이 이 강원도로 들어와서 네네.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그 멋진 풍광을 네네. 이렇게 즐길 수 있지만 네네. 이거 말고도 더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뭐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강원도는 정말 그 네이처가 아주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는 그런 도시고요. 특히 이 DMZ를 기반으로 한 그 이 자연님들, 그 다음에 70년 동안 이제 어떤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 그 다음에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동계 스포츠의 그런 그 동계 스포츠의 어떤 활성화 기반을 네. 또 마련했고, 올림픽을 거치면서 도로나 어떤 컨벤션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아졌지만, 지속적으로 그 현대식 시설들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동선산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어떤 매머드급의 쇼핑시설, 그 다음에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 외에 그 대형 매머드급 어떤 리조트들, 그런 것들이 꾸준히 유치가 되면서 어떤 뮤지엄도 짓고, 그런 노력들이 그 먼저 사업자들이 챌린지를 해야 되고요. 챌린지를 할 수 있도록 관해서는 좀 제도를 좀 뒷받침해 주셔야 돼야 그렇게 됐을 때 간접자원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그 관광산업의 그 부흥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저희를 통해서 저희 뭐 관계회사일 수도 있고 또 저희 강원도민들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이제 서울 시민들, 경기도민들일 수도 있고, 저희 트래픽을 저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관광객을 유치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셔서 그런 그 어떤 체험관이나 어떤 체험 시설들, 숙박 시설들,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들을 꾸준히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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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그 관광객 올해 2천만을 돌파하고 네네. 또 뭐 일본처럼 3천만도 이렇게 돌파하는 네네. 그런 관광 대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네네. 과정에 우리 플라이 강원이 네네.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플라이 강원 조원석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주에도 이슈앤피플 화제의 경제 리더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